안녕하십니까. 수학은 수학답게 안재욱입니다. 오늘은 작년, 올해 말고 작년에 봤던 수능 확률과 통계 3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왜 하필 갑자기 작년 문제를 푸냐 하면은 작년에 나왔던 확률과 통계 30번 문제가 조금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꽤나 나도 뿌듯할 만큼 괜찮은 풀이가 있어서 뭐 1년간 사용하다가 뭐 이렇게 기회가 돼서 한번 찍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 풀이 한번 같이 보면서 얼마나 괜찮은지 한번 생각해보고 열심히 연습해서 비슷한 문제를 봤을 때 여러분도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상세 설명란에 학습 자료 올려놨으니까 확인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집합 X는 10 이하의 자연수의 집합이고 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X에서 X로 가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가조건을 보니까 9 이하의 모든 자연수 X에 대하여 FX는 FX 플러스 1 이하이고요. 나를 보니까 1부터 5까지는 FX가 X 이하고 6부터 10까지는 FX가 X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F6은 F5 플러스 6이라고 되어 있네요.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시작을 어떻게 할지가 조금 중요한데 내가 가하고 나를 보니까 이런 생각이 일단 듭니다. 가를 보면은 F1, F2 이런 식으로 계속 커지는 단조 증가의 형태로 함수가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반적으로 단조 증가라고 하면은 뭐예요? 하면은 우리가 중복 조합 사용하잖아. 근데 요렇게 나오다가 이 각각의 수는 또 나 조건에 의해서 1보다 1 이하고 2 이하고 점점점 5 이하고 이렇게 가잖아. 그래서 내가 5까지를 한 번에 그냥 요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F6, F7, 점점점 F10까지도 다음과 같은 부등호 관계를 만족해야 되는데 6부터는 이제 아래쪽에 있는 나의 아래쪽에 있는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6 이상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처음에 이렇게 나타내게 된 이유는 1부터 5까지의 함수값과 6부터 10까지의 함수값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형태라는 것을 조금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상태면 뭐가 좋은데? 아마 우리가 고배 법칙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나타낸 다음에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런데 봐봐요. F1은 확실한 건 5 이하인데 5 이하의 자연수가 다 되는 건 아니죠. 나 조건에 의해서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F2도 5 이하긴 한데 5 이하의 자연수가 모두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1과 2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F1, F2, F3, F4, F5가 각각 될 수 있는 숫자는 무엇인지 내가 한번 나타내 볼게. 봐봐요. 그러면 F1이 될 수 있는 것은 1, F2가 될 수 있는 것은 1, 2, F3이 될 수 있는 것은 1, 2, 3, F4가 될 수 있는 것은 1, 2, 3, 4, F5가 될 수 있는 것은 1, 2, 3, 4, 5. 이렇게 다섯 개의 숫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요 숫자들 중에서 내가 가조건을 만족하는 이 부등호 관계를 만족하는 경우는 어떻게 생겨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럼 봐봐요. F1이 1이고 F2가 2이고 F3이 2이고 F4가 2이고 F5가 2인 거는 가능한가요? 그러면 가능하죠. 즉 1, 2, 2, 2, 2는 가능합니다. 그럼 봐봐요. 1, 2, 3, 3, 3도 돼요? 하면은 요 부등호 관계를 만족하니까 되죠. 1, 2, 3, 4, 4도 되죠. 1, 2, 2, 3, 4도 됩니다. 맞아요? 그런데 뭐는 안 되냐면은 1, 2, 1, 2, 3 이건 돼요? 하면은 얘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안 되잖아. 1, 2, 3, 1, 5 돼요? 안 돼요? 하면은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내가
요렇게 숫자를 적어 놓고 봤더니, 아, 무조건 갈 수 있는 방향을 아래로 내려가거나, 오른쪽 사선으로 내려가거나, 이 두 가지 방향밖에 없죠. 라고 쓰면서 계속 되는 거 조합을 확인했더니, 이거 가능한 경우의 수 뭐랑 같아? 하면은, 아, 내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는 경로에서, 맨 위에서 시작해서 뭐, 맨 아래로 가는 경로의 개수를 찾는 것과 같구나 라고 해줄 수가 있죠. 최단거리는 아닙니다만 경로의 개수로 구할 수 있다고. 그리고 우리가 경로의 개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해줘요? 가장 일반적으로는 아마는 합의 법칙 이용해 가지고 더해서 구해주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볼게요. 내가 여기 1에서 시작해가지고 하나씩 내려갈 거야. 각각이 가지는 경우의 수는 1, 1이 되겠죠. 괜찮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1로 가는 방법은 위에서 내려오는 거 하나밖에 없죠. 여기 있는 2로 가는 방법은 1에서 가는 거, 2에서 가는 거 두 가지 있으니까 두 가지. 3으로 가는 것도 1에서 2에서 오는 거 하나씩 있으니까 두 가지 그대로 더해주는 방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1도 한 가지, 여기 있는 2는 요거 더할 거니까 몇 개? 아마는 세 가지. 여기 있는 3은 얘 더할 거니까 몇 가지? 아마는 다섯 가지. 여기 있는 4는 얘 더할 거니까 다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죠. 여기 있는 1도 그대로 위에서 내려오니까 한 가지. 여기 있는 2도 한 개, 세 개 더하니까 몇 개? 네 가지. 여기 있는 이 3은 1, 3, 5 더할 거니까 아홉 가지. 여기 있는 4는 1, 3, 5, 5 더할 거니까 14가지. 그리고 여기 있는 5도 1, 3, 5, 5 더할 거니까 14가지.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내가 나올 수 있는 전체, 결정할 수 있는 전체 경우에서는 1 더하기 4 더하기 9 더하기 14 더하기 14라고 해줄 수가 있을 텐데 내가 지금 이 전체 경우를 구하는 것은 목적이 아니죠. 문제 조건에서 아직 다 조건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여기까지가 F1부터 F5까지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였습니다. 그러면은 F6부터 F10까지도 결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F6 이렇게 써봤어. 그럼 F6이 될 수 있는 것은 6, 7, 8, 90이거든요?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렇게 써도 되는데, 내가 앞에 있는 친구랑 모양을 맞춰주기 위해서 F10부터 쓰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 그래서 F10, F9, F8, F7, F6 하면은 각각이 될 수 있는 숫자가 10, 19, 19, 8, 19, 8, 7, 19, 8, 7, 6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될 수 있는 조합을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러면은 10, 10, 10, 10, 10 돼요 하면 되죠. 10, 9, 9, 9, 9 해도 아래쪽으로 보면은 증가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된다고. 10, 9, 8, 8, 8도 가능하네. 근데 뭐는 안 돼? 19, 8, 9, 8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지금 거꾸로 보면은 감소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내가 안 되겠네. 아, 얘도 그러면은 앞에 경우랑 마찬가지네. 각각의 경우의 수는 결국에는 뭐랑 같다? 하면은 경로의 개수를 세는 것과 같고 그 경로의 개수는 앞에서 한 것과 뭐하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두 번 계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 없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1, 4, 9, 14, 14라고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아직 고려하지 않은 조건은 뭐다? 하면은 다조건이네. 다조건을 보니까 F6은 F5 더하기 6이었으면 좋겠대. 그럼 가능한 조합은 뭐가 있냐면은 F5가 1일 때 F6은 얼마? 하면은 7이고 F5가 2일 때는 F6은 8, F5가 3일 때는 F6이 9, F5가 4일 때는 F6이 10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봐봐요.
FO가 1이 되는 경우의 수 몇 개인데? 지금 한 개잖아. 그럼 한 개. 그 각각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F5까지의 함수값이랑 F6부터의 함수값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곱해줘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F5가 1이 되는 한 가지 케이스 각각에 대해서 F6이 7이 되는 케이스는 몇 개야? 하면 14개 있네. 그래서 그대로 곱해줍니다. 아이고, 잘 안 보여서. 그래서 그대로 곱해주면은 14개 있네. FO가 2가 되는 케이스는 4개 있습니다. 그 각각에 대해서 F6이 8이 되는 케이스는 몇 개? 아마 9개 있네. 그러면은 4개의 각각에 대해서 9개가 있으니까 36가지. 그대로 갈게요. FO가 3이 되는 케이스는 9가지 있습니다. 그 각각에 대해서 F6이 9가 되는 케이스는 4가지 있어서 36. FO가 4가 되는 케이스는 14가지 있습니다. 그 각각에 대해서 F6이 10이 되는 케이스는 1가지 있기 때문에 그대로 14가지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4가지는 지금 전부 뭐 했기 때문에 케이스를 분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대로 더해주시죠. 그럼 그대로 더해주면 위에 거 2개, 아래 거 2개, 50, 50 나오니까 전체 100이라는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 수능을 본 지 벌써 1년이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양한 풀이가 많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풀이도 어떻게 보면은 어딘가에서는 사용이 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뭐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나는 뭐 수능을 이제 당일에 풀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도 처음 풀 때도 이렇게 풀었거든요. 근데 내가 이 풀이를 하면은 사실 풀이가 참 굉장히 괜찮죠. 근데 이 풀이를 하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걸 어떻게 생각해내냐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 나이 때 이 문제를 봤었으면 내가 이걸 이렇게 봤을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실제로 하게 되거든요. 아마 못 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보려고 노력하는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수험생일 때랑 지금일 때랑 사실 수학의 실력에서 보면은 굉장히 많이 늘긴 했는데 그 굉장히 많이 늘었던 게 실제로 머리가 더 좋아져서 는 게 아니라고 조금 더 어떻게 하면은 다양한 풀이를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은 어려운 풀이를 적용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은 이 아이디어를 문제 풀 때 생각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 꾸준히 고민을 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또 뭐 이 문제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를 봤을 때 어떻게 이렇게 생각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절대 못해요. 하지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생각하면서 내가 조금 더 많이 기억하고 많이 적용하려는 노력이 결국에는 우리가 시험장에서 정말로 기가 막힌 풀이를 할 수 있게 되는 기반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많이 살펴봐 주시고 이러한 풀이도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도 내가 봐도 사실 풀이가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너무 자화자찬한 것 같아서 조금 민망하긴 한데 어쨌든 나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더보기란에 파일 올려놨으니까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고생하셨습니다.